저번 편에서 제가 릴리가 일어나면은 다음날 아침에 이제 회사를 가서 직원들이랑 인사를 해본다고 했는데 제가 뭐 세팅한다고 하루를 날려버려가지고 오늘 출근을 하고 지금 릴리가 집에 돌아왔어요. 우리 릴리의 출근 복장입니다. 매우 후지지 않나요? 지금 아직 1레벨인 매장 점원이어가지고 옷이 이렇게 후지입니다. 패션 1레벨 한번 설명을 볼까요? 모두들 시작은 미미하죠. 당장은 시급이 적더라도 최신 패션과 트렌드를 가까이서 따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유명한 디자이너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당신의 티셔츠 진열을 눈여겨볼지도 모르죠. 아닐 수도 있고요. 책임감 없네?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회사를 보여드리기로 했으니까 지금 퇴근하고 회사를 가는 게, 어머, 릴리 왜 이래요? 고장난 것 같은데요? 꼈나 여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회사를 보여드리기로 했으니까 치타 패션 회사로 잠깐 이동을 해서 이제 직원들이랑 한번 인사를 나눠볼게요. 짜잔, 도착을 했습니다. 아, 퇴근하자마자 회사를 바로 와야 한다니 너무너무 끔찍한데요? 우리 일단 옷은 좀 출근 복장 말고 우리 릴리 원래 옷으로 좀 바꿔주고, 여기 같은 직원인 플렉스 마커스 씨가 나와 있네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세요, 마커스 씨? 편지 보는 척 오졌다. 이제 우리 마커스 씨도 헬스는 이제 그냥 취미로 하고 패션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한번 문을 두드려 볼게요. 우리 회사지만 문을 두드리고 노크하고 들어가야 되는? 짜잔, 너무 멋진 치타의 패션 회사입니다. 입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자판기가 있고, 여기는 약간 대기실 같은 느낌? 그리고 계단이 이쪽으로 나 있습니다. 이쪽은 사실 안내 데스크처럼 만들었는데 지금 피레스 모건 씨가 아주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안내 데스크를 지나가지고 뒤쪽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같이 쓸수 있는 공용 화장실이 있고 여기는 탕비실이 있습니다. 짠! 탕비실도 너무 좋죠. 깨끗하고. 탕비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랑 커피 메이커가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화장실은 너무 심플하게 생겨서 보여드릴 게 없긴 하지만 여기 이렇게 세면대랑 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려한 문으로 나가면 테라스 공간이 나오는데 테라스 공간도 그냥 여기서 도시락 갖고 와서 먹는 자리랑 이제 이쪽은 약간 흡연할 수 있는 흡연존. 이 쓰레기통 진짜 약간 흡연존 같은 데 있는 쓰레기통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심지어는 모드를 깔지 않으면 뭐 담배 피는 기술은 없긴 하지만 어쨌든 테라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피레스 모건이랑 같이 얘기하고 있는 이 심은 베날리 살림. 보시고 눈치 채셨겠지만 여기 심들은 다 심즈 내에 있는 기본 EA NPC 심들로 지정을 좀 해줬어요. 좀 다양하게 머리 색깔도 다양하고 피부 색깔도 다양하고 이런 식으로 뽑아봤는데 뭔가 아는 심들이 나오니까 더 재밌지 않나요? 이쪽으로 올라오면 이제 사무 공간이 나옵니다. 자리는 지정해주진 않고 그냥 자율좌석이에요. 사실 한명한명 자리를 지정해줘도 되긴 하는데 약간 공간이 부족해서 컴퓨터를 이제 이쪽에 4개만 놓고 이쪽에는 노트북을 1개를 놨습니다. 플렉스 마커스 씨 뭔가 열심히 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쪽 사무 공간이 이렇게 있고 이쪽 안쪽은 약간 옷도 이렇게 보관하고 아무래도 패션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신발이라든지 마네킹도 있고 되게 하이스쿨팩에 은근히 이런 꾸밀 수 있는 템들이 많아가지고 하이스쿨팩 아이템을 진짜 많이 활용을 했어요. 지금 여기 뒤에 서 있는 이 심이 사실 바로 이 치타 패션 회사의 사장님이십니다. 로보 디에고라고 하면은 이렇게 얼굴만 봐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옷을 보시는 순간 누군지 아시겠죠? 샌미슈노 펜트하우스에 혼자 살고 있는 아주아주 부자 심이죠. 혼자 사는 부자 청년 남자 심이라서 인기가 매우 많은데 너무 슬프게도 얼굴이 네, 그래서 제가 좀 잘생기게 바꿔줬는데 그래도 약간 그 얍쌀한 느낌을 좀 살리기 위해서 완전 잘생기게 만들진 않고 약간 조금 느끼한 느낌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굉장히 익숙하죠? 지금 요렇게 돌리면 저기 혹시 보이시나요? 이 사진의 주인공이에요. 피자즈 페니.
제가 여자 NPC 심들 중에 거의 제일 좋아하는 심이거든요? 피자즈 페니? 원래 이 사람이 약간 인플루언서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페니는 이제 여기 패션 회사에 취직을 해서 직접 옷 모델도 하고 SNS 홍보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기 패션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 심은 5조 미코입니다. 이 5조 미코 너무 개성있고 예쁜 것 같아요. 머리도 핑크색이어가지고 그 핑크색 머리 살려서 메이크업을 해줬거든요? 올라오자마자 내려가네? 아주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는 5조 미코입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심은 안내데스크에 앉아있는 할리데이 썸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 릴리랑 같이 일하게 될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타 패션 회사로 해가지고 8명을 다 묶어놨고 우리 대표님인 로보 디에고 씨가 이 그룹 장, 한마디로 이 치타 패션 회사의 대표죠. 다들 지금 인사는 다 나눈 상태고 아직 친하진 않아요. 근데 모건이랑 좀 많이 친해졌네? 언제 이렇게 말을 했지? 어쨌든 우리 릴리는 이제 일할 때 레비톨로 사라져서 회사를 가겠지만 종종 이렇게 회사에 와서 같이 일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직원들이랑 같이 뭐 식당도 가고 놀러도 가고 친해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봐야겠어요. 일단 지금은 시간이... 헉? 뭐죠? 시간 어디 갔어? 왜 3시예요 벌써? 분명히 한 6시, 7시쯤 나온 것 같은데? 릴리 집에 가자. 릴리 왜 이렇게 또 기분이 안 좋아? 릴리는 한껏 화가 나서 집에 갑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아, 까탈스러움 특성 때문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쉽게 긴장을 했대요. 어쨌든 아직 친하지 않은 직원들이니까 이렇게 만나서 좀 어색하고 불편한 거 아닐까요? 괜찮아, 릴리야. 이제 점점 친해지면 되지 뭐. 홈스윗 홈입니다. 역시 집이 최고야. 우리 너무 배고프니까 지금 시간이 늦어서 땅콩버터와 젤리 샌드위치 얼른 간단하게 먹고 그러고 자야겠어요. 또 내일 출근을 하니까. 왜 화난진 모르겠지만 잔뜩 화가 난 우리 릴리 씨. 우리 페리랑 인사 한번 하고 그러고 자볼게요. 우리 페리한테 간식도 주자. 우리 페리가 너무 귀엽게 먹보 특성이 있어가지고 간식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여러분 맞다. 이것도 보여드려야 돼. 저 여기 액자 이쪽으로 바꿨어요. 생각해보니까 이쪽 벽이 이렇게 넓은데 여기에 꾸겨놓는다고 막 열심히 줄 맞춰서 넣었는데 좀 답답해 보여서 이쪽에 넣으니까 뭔가 훨씬 더 보기 편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첫 번째 사진도 넣었고 제목도 같이 넣었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10번까지 쭉 채울 거고 아 근데 사진이 너무 멋있어. 진짜 이거 색깔 다 다르게 해서 여기다 쫙 진열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빨리 또 두 번째 콜렉션 사진 찍고 싶네요. 릴리 지금 3시간 후에 출근이거든요? 근데 패션 조사하기 이거 과제를 처음부터 안 해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럼 좀 적당히 자고 일어나서 해줘야겠다. 이제 우리 릴리 충분히 잤으니까 여기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1일 과제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었지? 웹에 있었나? 웹에 있다. 패션 조사하기. 이거를 해서 이제 1일 과제를 좀 해볼게요. 출근 첫날부터 과제를 안 해갈 수 없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일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떡해. 근데 시간 안에 못할 것 같아요. 지금 50% 했는데 19분? 한 75% 하고 가겠는데? 아, 어떡하지? 진짜 조금 남았거든요? 이거 얼른 하고 출근하자. 지금 9시가 살짝 넘긴 했는데 와, 다행히 9시 13분에 끝내서 이제 출근하고 있습니다. 릴리야 잘 갔다 와. 우리 릴리 출근한 동안 페리나 구경해볼까 했는데 우리 페리도 자고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릴리가 출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방에 불이 꺼졌는데 뭔가 너무 아늑하게 자고 있어서 너무 귀엽다, 그쵸? 어쨌든 우리 페리는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자면서 릴리가 퇴근하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와! 이거 선택지도 떠? 커스텀 콘텐츠 모드 주제에 진짜 완전 세밀하게 되어 있다. 저 이거 선택지 뜨는 건 몰랐거든요? 이거 그냥 진짜 EA에서 만든 직업이랑 똑같네. 까다로운 손님. 한 손님이 매장에 들어와 릴리에게 지금 그녀가 하고 있는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자신의 정장을 맞추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구합니다.
릴리의 상관은 이미 릴리에게 오늘 매장이 닫기 전까지 모든 재고를 들여놓으라 지시했습니다. 릴리는 재고품 정리와 손님을 도와주는 두 일을 모두 할 시간이 없습니다. 릴리는 이 까다로운 손님을 도와야 할까요? 아니면 재고 정리를 끝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솔직히 재고 정리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손님이 왕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게다가 우리 릴리는 이제 출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손님을 맞춰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손님을 한번 도와줘 보겠습니다. 어떡해. 성취도 감소했어. 릴리는 손님을 도와주기로 결정합니다. 알고 보니 그 손님은 유명한 현지 디자이너였습니다. 에? 뭐야, 좋은 거 아니에요? 릴리는 디자이너에게 몰래 그녀의 명함을 건네려고 시도했지만 에잉? 아, 릴리 야망 있는 여자네? 불행히도 릴리의 상관이 그녀를 도중 포착합니다. 상관은 이 일에 대해 전혀 기뻐 보이지 않는군요. 성취도 약간 감소? 아이 뭐 괜찮아. 여자는 원래 야망이 높고 욕심이 많은 동물입니다. 우리 릴리도 그런 거 아닐까요? 와 진짜 생각 외로 엄청난 야망캔데? 출근 첫날에 유명 디자이너에게 몰래 명함을 건넸다고? 좀 멋있네요. 성취도는 감소했지만 어쩔 수 없죠. 대신 오늘 남은 일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릴리가 오자마자 지금 소파에서 자러 가고 있거든요? 왜? 피곤해? 그렇게 안 낮은데? 졸린가 봐요. 되게 피곤했구나. 아 근데 이거 너무 귀여워. 릴리랑 페리랑 같이 누워서 자고 있어요. 아 뭔가 근데 이거 모션이 좀 아쉽다. 뭔가 릴리가 다리 쭉 펴고 자고 릴리 품 안에서 페리가 자면 얼마나 귀여웠을까요? 뭐야? 지금 옷 안 팔렸나? 해가지고 봤는데 이거는 심지어 판매가 안 돼서 중단이 됐네요. 이거 85에 했는데 제가 그때 100에 올렸죠? 근데 안 팔렸으니까 95? 95에 한번 올려볼까요? 뭐야? 그리고 이거 핑크색으로 뜨는 거 이거 구매자가 키버 아키라? 이거 팔렸네? 구매자에게 배송! 우와! 이거 팔린 지 몰랐어요. 트렌디에서 배송하기. 우와 여러분 릴리의 첫 번째 옷이 팔렸습니다. 잠깐만 근데 키보 아키라 남잔데? 어머머 잠시만요. 지금 돈이 이렇게 들어왔고 탁월한 패션 감각을 선보인 덕분에 릴리의 팔로워가 34명이 늘었습니다. 명심하세요. 팔로워가 많을수록 트렌디에서 패션 룩을 판매하기가 쉬워집니다. 우리 릴리가 그리고 사업가 기술이 생겼습니다. 릴리는 초보적인 사업가 기술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을 쌓는 노력 너머에는 대체로는 부와 명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릴리가 이렇게 돈을 떠올리고 있네요. 트렌디로 돈을 아주 왕창 벌겠어. 이런 표정? 아니 이 쓰레기 같은 옷은 아니 또 쓰레기라 그러면 또 너무 미안하고 이 마음에 안 드는 옷은 언제 팔리는 거야? 괜히 샀어. 사랑스러운 앙상블. 저 지금 약간 용기가 생겼거든요? 지금 또 두 번째 옷 좀 바로 만들어볼까? 사진은 오늘 바로 못 찍어도 옷은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옷 한번 만들어보자. 자, 오늘도 여자 옷을 만들 거고요. 오늘은 좀 진짜 신중하게 만들어봐야겠어. 뭐 어제도 신중하게 만들긴 했지만 여러분 옷을 쭉 구경하고 있는데 진짜 좀 짜증나요. 아 진짜 뭐야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드는 옷이 별로 없지? 10벌 어떻게 만들어요 저? 진짜 망했다. 지금 바지는 그래도 이게 좀 괜찮아가지고 이걸로 하고 위에는 그냥 크롭으로 된 이 후드 집업을 할까 싶거든요. 이거 노란색 괜찮다. 이번엔 약간 독서실 룩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건 왜 잠겼어? 아 다른 의상에서 한 거는 또 못해? 어머 야, 이런 게 있군요. 처음 알았다. 독서실 갈 때는 또 이렇게 편한 쪼리 같은 거 신고 가면 좋지 않을까요? 좋아 이렇게 하자. 이런 모자 해줘야겠다. 캡모자 딱 쓰고 이렇게 편하게 독서실을 가는 거죠. 근데 사실 독서실 갈 때도 이렇게 입고 가면 좀 차려입고 가는 편 아닌가요? 어쨌든 이렇게 독서실 패션을 완성을 해보고 이름도 지정을 해야겠죠? 독서실 패션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룩으로 마지막을 끝내고 싶어서 열공하러 온 학생 룩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 옷은 베이직 스타일이네요. 그리고 비용이 140밖에 안 되네? 뭐 저렴한 느낌이 나긴 하지만 어쨌든 두 번째 옷은 이렇게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뭔가 우리 릴리가 절대 안 입을 것 같은 되게 베이직한 스타일이죠? 오, 릴리한테 진짜 되게 안 어울리긴 하네요. 엄청 수수하다. 이 옷도 뭐 어쨌든 나중에 찍어보는 걸로 하고, 우리 릴리 이제 돈 좀 열심히 많이 잘 벌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승진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일일 과제를 좀 하고 그러고 가야겠다. 또 오늘도 패션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일일 과제를 좀 끝내고 그러고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릴리가 소셜 버니에 또 새로운 의상에 대한 게시물을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약간 홍보도 하면서 자기가 트렌디에서 이렇게 옷을 팔고 있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좀 알리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의상에 대한 게시물 올리기, 그리고 민망한 이야기, 활력을 주는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있는데 활력을 주는 이야기로 올려보자. 걸음을 멈추고 마음껏 구경해. 따끈따끈한 신상을 입었어. 지금 친구가 사진작가 로니랑 그리고 회사 친구들을 이렇게 다 추가를 해놨거든요. 아마 방금 만들어서 이렇게 피드가 없는 것 같은데 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릴리가 어쨌든 패션 쪽에서 일을 할 거고 이제 옷도 많이 입고 모델 일도 해야 되니까 우리 릴리가 아까 밥을 먹은 다음에 그 살찌는 듯한 모션 있잖아요. 배 만지는 거. 그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운동을 좀 하고 자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풀럼 붐바 댄스 영상이 있어요. 오, 이렇게 가까이서 해? 아, 못해? 아, 못하네. 그럼 역시 요가가 답인가? 요가 매트를 사줬습니다. 여기 구석 한 켠에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이제 요가를 하면은 살도 빠지고 근력도 생기고 좋으니까 이렇게 밥 먹고 종종 요가를 좀 해줘야겠어요. 펠이 너무 귀여워. 응아하고 나왔네요. 이것도 치워줘야겠다. 이제 릴리 그만하고 요거 배변 상자 청소하고 샤워하고 자볼게요. 릴리는 일어나자마자 긴장함 상태가 됐는데요. 오늘도 역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까탈스럽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치, 뭐 몸에 짜증이 많은 사람들도 있지 뭐. 우리 릴리가 그런 스타일 아닐까요? 어, 그러고 나서 자기 혼자 알아서 요가를 하러 가고 있거든요? 이제 곧 출근인데? 2초 뒤에 출근인데 릴리야? 릴리야, 화내지 말고 잘 갔다 와. 돈 많이 벌어오고 오늘 승진해. 어, 뭐야, 릴리 승진 안 했다. 거의 다 했는데 아예 아쉬워라. 근데 어쨌든 이제 내일 아마 승진을 할 것 같고, 어제 만들었던 옷 있잖아요. 어제 만들었던 옷도 우리 로니 불러서 오늘 사진 한번 찍어보자. 그러고 또 바로 팔아야겠어. 지금 저녁 시간에 얼른 로니를 불러서 같이 스튜디오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스튜디오 도착하자마자 사랑스러운 앙상블이 등록 기간이 만료됐다고. 아, 진짜 이거 되게 안 팔린다. 이거 그냥 제 가격에 팔아야겠다. 약간 짐작이 된 느낌인데 85에 팔고 있으니까 아, 그래도 1원은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86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릴리 엄청 배고프거든요? 이거 올리고 얼른 사진 찍은 다음에 여기로 같이 와봐. 오늘은 이 어두운 배경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로니가 워낙 좀 실력이 좋은 사진 작가라서 사진을 굉장히 예쁘게 잘 찍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릴리 요거 열공하러 온 학생 룩 이거 입고 로니랑 같이 예쁘게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도 끝이 났습니다. 우리 로니 가방에 있는 사진들을 우리 릴리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로니한테도 오늘 1급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로니씨, 오늘도 사진 예쁘게 찍어줘서 고마워요. 이제 가족에서 삭제. 안녕. 우리 지금 릴리 또 여기 앞에서 밥 먹어볼까 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또 우리 직원분도 이렇게 어리버리 하고 계시네요. 이것도 하늘로 날아갔나? 이거 막 공중에 떠있던데? 지금은 안 보이네요. 아, 진짜 어디 간 거야? 왜 가판대가 있다 없다 하죠? 어쨌든 밖에서 음식을 사 먹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또 그냥 여기서 먹어야 되나? 어, 뭐야, 로니씨 음식 만드셨어요? 헉, 대박! 8인분을 만드셨어! 우와, 혹시 제 것까지 만드신 거예요? 헉, 저의 꼬르륵 소리를 들으셨구나.
그래놓고 음식을 만들고 나서 시크하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루니 씨, 우리 같이 먹어요. 너무 고마워요. 우와, 오늘도 공짜밥이다. 근데 같이 식사하자고 부르기를 했는데 루니 씨가 안 먹거든요? 루니 씨는 안 먹고 싶나? 우리 그리고 이거 열공하러 온 학생 룩도 오늘 사진을 찍었으니까 이것도 판매를 하자.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140에 팔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150. 일단 초반에는 좀 저렴하게 팔고 이제 팔로워가 많아지면은 알아서 이제 잘 팔릴 거예요. 로니 씨 너무 그렇게 몸 흔드시면서 저한테 말을 거시면 저 쓰레기라고요? 갑자기 쓰레기 얘기를? 어쨌든 오늘도 고생하셨고 조만간 또 연락을 드릴게요. 그럼 재밌게 놀다 가시고 전 집에 가보겠습니다. 로니 씨 감사해요. 지금 집에 딱 도착했는데 이 구도 뭐죠? 요 사이로 릴리가 딱 보였어. 오조 미코랑 비역센 소피아? 소피아는 뭐 그냥 온거 같고 오조 미코는 우리 직원인데? 미코 씨 혹시 저희 집 오신 거예요? 뭐야? 방금 나갔다 다시 오지 않았나요? 갑자기 부랴부랴 인사를 하니까 들어왔습니다. 제가 집에 없는 줄 알고 가려고 했나 봐요. 페리야, 나 마중 나온 거야? 아, 예뻐. 완전 개냥이네, 개냥이, 우리 페리. 미코 씨 저랑 친해지고 싶으신가? 저희 집 들어오세요. 편하게 집에서 얘기해요. 미코 씨, 너무 죄송한데 제가 지금 재미가 좀 낮아서 같이 영화 보실래요? 한밤의 대학살이라고 아주 재밌는 영화가 있답니다. 이거 같이 봐요. 뭔가 집에 직원이 이렇게 찾아온 게 처음이네요. 어머, 페리 너무 귀엽게 여기 옆에 앉아 있었네? 인형 같아, 그쵸? 뭐야, 페리도 TV 보는 거야? 귀여워. 미코 씨, 지금 시간이 새벽 1시거든요? 저희 내일 출근하잖아요. 이제 집에 가보시고 내일 회사에서 봬요. 미코 씨도 놀러 오세요. 이건 또 무슨 오류죠? 샤워를 하는데 판매하려고 올려놨던 열공하는 학생 룩을 입고 우리 릴리가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옷 뭐 빨아주려고 그러는 거야? 다행히 내려가거나 하진 않았네요. 그냥 오류인가 봐요. 릴리 또 운동하러 가는 거야? 릴리 진짜 열심히 한다. 어머! 이번에는 이 옷을 입고 요가를 합니다. 이 옷 빨리 팔아야겠다. 지금 오류인가 봐요. 진짜 뭐야. 또 이런 오류는 또 처음 보는데요? 안 되겠다, 릴리야, 너 자. 이제 갑자기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어. 이거 뭐죠? 이번에는 이 옷을 입고 잡니다. 릴리야, 혹시 이 옷 팔기 싫은 거야?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옷? 잘 때도 입고 자려고? 이래놓고 파는 거야? 출근할 때도 이 옷 입고 출근할까봐 약간 걱정되는데요? 맞다, 우리 이거 사진 넣어야지. 와, 이 사진 어때요? 이 사진 약간 느낌 있어. 약간 이번 옷 사진은 조금 귀여운 포즈로 많이 해봤거든요? 약간 학생 룩이다 보니까 뭔가 귀엽게 컨셉을 찍고 싶어가지고 약간 귀여운 포즈를 많이 해봤는데 이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것도 사진 제목 바꿔야지. 이 사진은 열공하러 가는 학생 룩. 빨리 여기 사진 다 채우고 싶네요. 이 옷도 빨리 팔려야 될 텐데. 릴리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패션 조사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 안 해도 아마 제 생각에 오늘 승진을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릴리는 지금 패션에 대한 열정이 아주아주 넘치기 때문에 열심히 조사를 하면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멋진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릴리는 열심히 스스로를 갈고 닦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 이거 뭐야 이거 왜 올려놓고 그냥 갔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릴리한테 커피 머신을 그냥 사줘야겠어요. 좀 슬프긴 하지만 제일 싼 걸로 요 초록색? 초록색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검정이 제일 낫네요. 검정색 커피 머신 제일 싼 걸로 하나를 사주고, 그래도 집에 이렇게 커피 머신 하나 있으면 출근 전에 마시고 출근하면은 기분 좋으니까 아침에 앉아서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먹고 있습니다. 여유롭게는 아니구나. 이제 2초 뒤에 출근하네? 어떡해. 무슨 버그 걸렸나 봐요. 이 옷 입고 출근해, 진짜. 제가 우려했던 게 사실이 됐습니다. 뭐 팔면은 괜찮아지겠죠?
불안해. 우와, 릴리 승진했다. 우리 릴리가 비주얼 머천다이저가 됐대요. 아, 비주얼 머천다이저도 똑같이 화수에 쉬는구나. 밖이 시끌시끌해서 보니까 오늘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릴리가 또 이런 축제에 빠질 수 없지? 근데 왜 이렇게 어둡죠? 아직 불이 켜지기 전인가 봐요. 헉? 와드 주디스. 제가 저번 시리즈에서도 와드 주디스한테 사인을 받았었었는데 와드 주디스한테 사인 부탁하자. 아, 진짜 너무하네. 아, 진짜 이거 스트레스 받는데요? 와드 주디스 씨의 사인을 받아 보겠습니다. 나 진짜 오늘 해줄 때까지 할 거야. 아니, 이 사람은 껴안아주면서 왜 저는 안 해줘요? 한 번만 해주세요. 오! 해주신다, 해주신다. 그리고 구독자님들께서 댓글에서 알려주신 게 주디스의 사인을 감정을 받아둔 다음에 묵혀두면은 주식처럼 가격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감정하기. 어머, 너무 바로 앞에 사는 거 아니야? 저기요, 이 제 앞에 있는 사람 사인 좀 가격 좀 알려주시겠어요? 거의 이 수준인데? 아, 너무 앞에서 하잖아. 주디스 씨 가셨다. 기분 나쁘신 거 아닐까? 지금 와드 주디스 사인이 400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갖고 있다가 또 나중에 감정을 한번 받아볼까요? 릴리 뭐 샀네? 약간 찐빵 같은 거를 샀어요. 시오파오? 이거 완전 찐빵이잖아. 아니, 여기 어떤 분이 옷을 되게 독특하게 입고 농구를 하고 계셔가지고 보니까 이름이 길거리 마리... 아, 길러리야? 저 길거리 마리솔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어디 가세요? 갑자기 뛰어가시네요. 아니, 릴리 왜 이래요? 자꾸 이 옷을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하는데 뭐야? 미쳐버린 거야, 릴리야? 아, 진짜 이 앙상블 짜증난다. 이거 그냥 싸게 팔아야겠어요. 이거 잠깐 농구하지 마봐. 이거 85에 파니까 그냥 60? 60에는 팔리려나? 60에 한번 올려보자. 와, 진짜 어이없다. 싸게 올리자마자 정베네사님이 트렌디에서 사랑스러운 앙상블을 구매하고 싶어합니다. 판매에 동의하면 가방에서 사랑스러운 앙상블을 찾아 새로운 주인에게 배송해주세요. 역시 싸게 올리니까 바로 사네요. 그래도 다행이다. 이 애물단지 옷이 드디어 팔렸습니다. 열공하러 온 학생 룩도 지금 저조함이거든요? 이것도 그냥 싸게 팔아야겠다. 베네사님 예쁘게 입어주세요. 우와, 또 21명이 늘었어요. 이것도 올릴 건데 140이니까 145. 아, 이 정도면 좀 사줘라. 요 주디스의 사인 까먹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놓겠습니다. 아, 제 감정은 24시간 후에 알 수 있구나. 지금은 400원인데 좀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때 한번 팔아보도록 할게요. 릴리가 졸린지 지금 침대에 누웠는데 잠옷을 입고 자고 있거든요? 다행히 아까 그 학생룩을 입지 않고 자서 좀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 릴리는 이렇게 꿀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월요일만 출근하면은 또 화수가 쉬는 날이거든요? 쉬는 날에는 좀 이제 직원들이랑 친해질 겸 같이 식당도 가고 회사 사람들이랑 조금 시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